반갑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으시죠? 저는 더 좋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부목사 때 꼭 해보고 싶은 인사였습니다. 앞뒤 한번 인사하시죠.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저는 장경철 교수님의 이 말을 제가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해보고 싶은 인사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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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표준말을 쓰시면서 샬롬 샬롬 이라고 한번 더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저는 2004년 12월 달에 대형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1월 달에 사임을 했죠. 그리고 서울에 한성교회에서 부목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은혜 교회, 대형교회 출신답게 크게 놀아야 되잖아요. 큰은혜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대형교회가 목사님들 흔히 말하는 친정교회와 같습니다. 진짜 친정교회와 같은 게 저는 종이박스 하나를 들고 울산으로 이사를 온 사람입니다. 총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딱 이 장소에서 담임 목사님 주례 아래 결혼을 했습니다. 아, 놀라시죠? 대형교회 사역업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첫째 딸이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여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집회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 집회가 은혜를 주기보다는 제가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로 충족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실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실까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너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사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놓으셨나요? 우리 가운데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여 기도를 사모하여 나온 분도 계시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한숨 푹 푸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놓았습니다. 나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임자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대형교회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자리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말씀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우리의 답답한 것들이 모두 뚫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로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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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소망을 다시 한번 성삼이 하나님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협력하여 교육자들과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는데 오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목사님의 비전과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곁에 함께 울고 웃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종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사랑하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눈물로 세워지고 가는 이 대형교회가 다시 한번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막힌 곳을 뚫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던 어느 날 한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주말인데요. 은행의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게 되었죠. 집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있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요, 불참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질책을 듣게 돼요. 제가 회식에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휴대폰을 잡아던지면서 너 그럴 거면 회사를 그만둬라 라고 오히려 너 같은 거 필요 없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차별적인 지시를 받고요. 여러 가지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갈등을 거듭하게 되자 간부들의 폭언도 더 심해져서 이 젊은 친구는요,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되죠. 한 신문의 취재팀이 조금 뭐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하나의 지침서를 발견하게 돼요. 지침서의 제목은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나야 된다. 직무의 일을 강요하는 상사까지 알맞게 섬겨야 한다. 상사가 화를 내도 성장의 영양소로 삼아야 된다. 잘잘못을 떠나서 순종을 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힘들죠. 특별히 군사부 일체 그런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순종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아닙니까? 어려운 믿음의 숙제이죠. 더 쉽지 않은 것은 이 순종에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고 거기에 알맞게 하면 됩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3살짜리 아이에게 3살짜리의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족하시잖아요. 3살짜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걸 요구하시죠? 배꼽 인사해봐. 이 정도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뭐지? 목사님 찬양 한번 불러볼래?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는 3살짜리 아이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3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찾아서 이런 말을 하면 놀라죠. 아버님, 제가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겠습니다. 귀엽죠? 세탁기에 네가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지만 3살짜리 아이에게 그 이상의 순종을 요구하는 부모는 없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청년들에게 부모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엄마가 잠깐 나가는데 빨래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죠. 조금 나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죠? 진짜 딱 빨래만 걷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순종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일에도 순종하는 법이죠.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 훈련입니다. 보문은요,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 기도원의 300용사. 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도구로 쓰이는 출발점의 이야기가 보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기도원의 집안은 여러분 우상이 가득 찬 집안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는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집안까지 끌어들일 만큼 골수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기도원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인데요,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라.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기도원의 집에 있는 것을 파괴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 아들을 좀 끄집어내고 혼을 내자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원의 집안의 우상이요, 단순히 그 집안의 우상이 아니라 그 마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었다는 뜻이죠. 6장 25절을 보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족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하기 전에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먼저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상을 제거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6장 27절을 보면요, 기도원이 순종을 하지만 이런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함으로 일을 감히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기도원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낮에는 맞아 죽을까 봐 우상 제거를 하지 못하고 밤에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어렵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만 무서워하나요?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은요 순종하러 하면서 어떤 방법도 안 가르쳐줍니다. 어떤 평안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어디를 가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도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상 제거를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평안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의 마음을 주셨죠. 담대함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무서워해서 저녁에 살짝 가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할 때요 마을 사람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기도원을 도와줬나요? 벌써 기도원이 우상 제거하는 게 맞다, 나도 기도원을 따르겠다, 우상을 같이 찍어 부서자, 여러분 그런 말을 했나요?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은 벌벌 떨면서요 10명의 종들과 함께 자기 목숨을 걸고 우상 제거에 나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알지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도원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 떨고 있지만 기도원은 그래도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알의 제물을 허물어라, 아세라 상을 찍어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면요 기도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해버립니다. 두렵지만 아세라를 찍어버려서 제단 위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두려웠지만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을 했죠. 여러분, 저는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한 1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결혼한다면 저는 믿음의 몇 대 집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얘기를 하죠. 저희 아내는 4대째 집안입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저는 2대를 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요, 저희 때 수련회를 가면 늘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불을 이렇게 지펴놓고 갑자기 줄 달아가지고 불이 딱 내려오면서 막 터지고 성령의 불을 임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들이 눈 감아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상 밑에 있는 음란도서, 엄마한테 돈 훔친 거, 거짓말들 다 적어가지고 여기 던져라. 여러분, 그렇게 저만 그랬나요? 저는 지은죄가 많아가지고 캠프파이어마다 뭘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고 오늘날 돌아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하늘 날아가셨는데요 그때는 불교를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집에 엄마가 새벽마다 염불하는 그 불교 책이 있습니다 하고 염주,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집안의 죄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속에 마음이 걸리니까 어머니가 일을 나가실 때 염주와 불경을 몰래 훔쳐서 버렸습니다. 잘했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올 시점에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저걸 하시면 저는 밥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쫓겨납니다. 교회 가서 살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계속 살겠습니까?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 염주 어디 있노? 나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반항기 찬 목소리로, 몰라, 잘 찾아봐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깜빡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 내가 염주를 어디 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는요, 불경 대신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쓰임받는 사람에게 어느 시대에나 어떤 사람에게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는 않죠. 무섭습니다. 기도원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여러분 두렵잖아요. 몰래 신앙을 지킬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용기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울산대형교회 식구들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리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두렵지만 그래도 순종을 했죠. 기도원의 이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원의 순종의 결과는, 순종은 고난과 단짝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6장 28절을 다시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어떤 것보다 먼저 했죠.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나 다른 날처럼 기도하러 갔는데, 28절을 계속 보시면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바알의 상이 찍어 파괴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상이 찍혀져 있죠. 사람들은 황당하죠. 기도를 해야 될 신의 석상들이 이 파괴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29절을 보시면 누가 이 짓을 했을까? 서로 캐물어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 짓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사람들은요, 요아스에게 찾아갑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당연히 죽여야 된다. 당황스러움요, 분노로 변합니다. 분노로 치아져서 기도원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기도원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 뿐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원에게 찾아온 순종의 대가는요, 평안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순종에 교회를 섬기시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 늘 칭찬받으신가요? 교회 섬겼는데 늘 마음에 평안이 넘치시나요?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만 생기는 건 아니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죠.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핍박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를 했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여보, 이번 희망의 목 축제죠. 꼭 왔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해주지 않는 아침밥을 20일 동안 계속 해다가 드립니다. 남편의 발도 막 씻겨 드리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여보, 이번 주에 꼭 나와줘 라고 하죠. 남편이, 아휴,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하고 주일날 가겠다 합니다. 근데 주일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이놈의 남편이 모임 있다고 산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교회 가지 않으니까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날려버리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했는데 영원히 돌아오기는커녕 짜증과 원망이라는 고난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에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학교에 섬기는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내 돈 들여서 내가 직접 가서 아이들을 모시고 교회까지 오고 성경학교에 데리고 막 아이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부모들의 칭찬인가요? 때로는 부모들의 원망이, 아이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한테도 아저씨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성경에서는 고난과 단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죠. 다니엘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왕이요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풍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3장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이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켰죠. 목숨이 왔다 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풀무불이 뜨겁겠는데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됩니까? 7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만 섬길 때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순종할 때는 분명히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때 요셉의 나이가요 28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보낸 12년이 요셉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의 기간입니다. 그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버리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요셉은 꿈을 꾸잖아요. 하지만 그 꿈과 너무 다른 12년의 세월을 요셉은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멀어지고 있죠. 꿈이나 꿈의 해석과 관련해 하나님의 신뢰하기는 더 이상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이런 상황이 됐지만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비록 오해를 받고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오고 보디바네아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그 아내의 유혹으로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절망하지 말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고난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평생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도이고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믿음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사명의 길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며 피하면요 당장은 편하죠. 하지만 후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됩니다. 그때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고난과 단짝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해 보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10명의 종을 등이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죠. 바알의 단을 헐고 여호와의 단을 세웁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예상했던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성읍 사람들이 기도원의 생명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요 우상을 섬기는 성읍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읍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원을 죽이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아마 대형교회도 몇 번 집회를 오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대학 청년들 대상으로 열심히 사역하시는 권땡땡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과 이제 한 두 달 전에 저희들끼리 개인적인 모임을 했는데 요즘 청년 사역이 너무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니까 우리 목사들에게 최신 정보를 가르쳐달라,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그 대학가마다 찾아가서 설문지 전도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설문지를 받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촌에 있는 모 대학, 상도동에 있는 모 대학에 가는데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전도를 하려면 학교에 신고를 하고 명찰을 달아야 된대요. 나는 전도하는 사람. 그런데 동성을 사랑하는 모임 아시죠? 별로 안 좋은 거. 그런 모임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서 방을 내준대요. 서글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신고를 하고 목에게 명패를 달고. 여러분, 제가 말했던 신촌에 있는 모대학과 상도동에 있는 모대학은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영적인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6장 31절을 보실까요? 위기에 처한 바 이 기도원을요, 누가 구해주냐면 기도원의 아버지가 구해줍니다. 요아스가.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화내는 사람들에게 바알이 과연 살아있는 신이면 그의 제단을 파괴했으니까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원을 처벌하는지 바알이 살아계심을 보일 거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요아스는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골수 우상 숭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상을 파괴한 기도원을요 요아스가 혼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아스가 기도원을 변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아들을 지키는 행동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한 이 순종이 아버지를 변화시킨 겁니다. 6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도원이 바알과 싸울 정도로 바알은 무능한 신으로 증명이 됐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인지 기도원의 이 순종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여호와의 계획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기의 첫 번째 임무를 잘 순종하여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의 순종은요 아버지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요 이 변화는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백성들에게도 일어납니다. 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도원이 바알 제단을 파괴할 쯤에 이스라엘의 적들인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치고 준비를 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때 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고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도원이요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죠. 여러분, 이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잘 모였다면 적들의 핍박을 안 받았죠. 적들이 핍박을 하여도 모여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달라졌죠. 6장 35절을 보면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보라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에 보냈더만 그 무리들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다. 모이기 못했던 사람들이 기도원의 순종의 변화의 결과로 자기들도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원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적들을 물리쳐 보겠다. 변화가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향을 받기가 더 쉬운 거잖아요. 선한 영향을 받기는 조금 힘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그렇잖아요. 죄악의 영향을 더 유혹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변화는요 주변에 미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부터 순종하고 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고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걸음을 방해하는 우상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 우상을 제거되고 내 심령이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랄 때, 그분께만 순종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우상을 기도로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의 우상을 찍어버리십시오. 고집의 우상을 제거해버리십시오. 게으름의 우상요, 돈의 우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찍어버려야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제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계를 뒤흔들어 놓겠나이다. 사람 여러분, 죄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과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울산대용교회가 그 순종의 악걸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순종의 길을 잘 걸어오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변화되어 열방을 구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형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 1위, 몇 년 전에 조사했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 1위는 무엇일 것 같아요? 정답은 목사입니다. 예의상이라도 맞다 해주시지.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2개의 직업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람에 대한 부러움 정도를 5점 척도 응답한 설문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군 1위는 5점 만점에 4.1점을 받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2위는 창업기업 CEO, 3위는 대기업 임원. 여러분도 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그럼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은 가장 존경한다, 건물주일까요? 사장님일까요? 대기업 임원? 아닙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는 국경 없는 의사의 의사입니다. 조금 의외의 결과죠. 상위권에 차지한 나머지 직업군을 보면요, 우주과학자, 봉사단체 활동가,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죠. 인류와 국가에 대한 헌신적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높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왜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를 때로는 안 좋게 표현하지만 사람들은, 저도 믿음 없는 친구들과 이제 주신 주님 말고 그분이 임하시면 전화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의지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헌신은 힘들죠. 우리는 헌신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 표현의 시대고 자기 것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는 시대이죠. 의사를 표현하고 권리를 찾는 시대입니다. 헌신을 해도요, 어느 순간 조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칙을 바꾸고 헌신을 새롭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한테도 헌신할 때, 순종할 때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 저는 더운 데는 가지 못합니다. 저는 꼭 하루에 세 번 샤워는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헌신입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주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지으셨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듣다 보면 틀린 음도 들리고 잘 치는 사람들이 비교가 되고 음악적으로 잘 연주된 곡을 들을 줄 알게 되면서 귀가 점점 높아진다. 곧 대가의 연주만 마음이 기뻐지고 귀가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주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수많은 시간의 연습과 무대에서 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고 실제 생활에서 연주자의 생각이 다듬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 훌륭한 연주와 연주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과정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저 감상자로 남고 연주자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 주셨고 내게도 연주하고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만족하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시키신 그 한 번의 짧고 단순한 연주를 하기 위해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상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삶이라는 건반 위에 내 순종의 음을 눌러보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울산 대용교회에서 존 단위 목사님의 배려로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셨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흥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중 제가 기억에 남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유년 1부 사역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년 1부가 8시 반에 했어요. 어느 날 지금 카페 옆에 예전에 복사실이 조그만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하고 있는데 존 단위 목사님께서 제 옆에 오시시더만 살짝 웃으시면서 8시 반에 주일학교를 만들면 잘 될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안 할 줄 알고 자신 있게 목사님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신문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더만 목사님께서 인자한 웃음으로 네가 해라. 8시 반에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교사들 10명 정도, 아이들 한 40명 데리고 8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시 반에 주일학교를 하려면요 저희 교사들 6시에 기상합니다. 그때 저희가 데려왔던 아이들이 동동, 서동 거기 아이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살아있는 아이들, 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못하는 아이들. 아침 6시에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8시 반에 예배에 오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자장가를 듣고 주무십니다, 그 아이들. 황당한 상황에 놓였고 어쨌든 목사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원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부장지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요, 부장지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 하고요. 저희 부장님은 보험하시는 분이었는데 차에는 아이들 줄 간식과 장난감이 가득 차서 남들은 저분이 잡화점 사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고 교사들하고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차량이 필요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남편도 불러놓고 긴팔 한 줄 매기고 차량 운행시키고 그렇게 1년 동안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연초에 저희 출석이 4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저희 유년일보 8시 반 아이들이 평균 출석 16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대형교회 와서. 여러분, 믿음의 순종으로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뚜벅뚜벅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한번 걸어보시면 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8절과 10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무쪼록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시죠. 난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이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두 손을 두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힘들어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뤄야 됩니다. 오늘 기도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어 낮에도 하지 못하고 밤에 숨어서 했지만 기도원의 순종처럼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귀한 그룹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놓으신 주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